연수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구정 소식과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8월 첫째 주 연수뉴스입니다. 연수구는 지난 30일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활동가를 대상으로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요령 및 안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연수구는 무질서하게 부착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근절을 위해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 1월부터 총 26명의 수거 활동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수구청장은 활동 중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며, 불법 광고물 없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연수구가 지난 31일 구청 소회의실에서 관내 어르신들과 수확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대한노인회 연수구지회와 연수구 노인복지관에 보리 1,250kg을 전달했습니다. 이번에 기증된 보리는 구에서 공한지 초과 군락 조성 사업 일환으로 선악경기장 주변 공한지에 파종된 보리를 수확한 것으로 삭막한 도심 속 정감 어린 농촌 풍경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구민들과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 더욱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연수구청장은 공한지에 조성된 보리밭이 삭막한 도심 속 정감 어린 농촌 풍경을 제공했다며 이렇게 수확의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어 더 뜻깊다고 말했습니다. 연수구는 관내 식품접객업 영업주들의 경영 마인드 함양과 마케팅 홍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SNS 마케팅 교육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구는 지난 5월과 7월 각 3주에 걸쳐 70여 명의 식품접객업 영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으며, 최저임금 상승, 경기 침체 등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영업주들이 저비용 고효율 홍보 방안을 습득하고 최신 트렌드에 한발 다가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참여자들은 영업에 SNS를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이렇게 현실적이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연수구청장은 앞으로도 좋은 정책을 발굴해 영업주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업소 하나하나가 연수구 핫플레이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연수구는 구청 대상황실에서 2018년도 학예 방학 기간 행정체험 연수 참여 대학생 40명과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예 방학 기간 행정체험 연수는 지난달 4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됐으며, 447명의 신청자가 선정돼 11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참석자들은 행정체험 연수 중 겪었던 일화와 소감을 공유하며, 연수구 발전을 위한 개선 사항과 건의 사항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서로 고민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수구청장은 이번 행정체험 연수가 참여 대학생에게 꿈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경험이 됐길 바란다며, 제시된 개선점과 건의 사항은 적극 수렴해 구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유용한 생활 정보입니다. 연수 금요 예술 무대를 개최합니다. 8월 10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연수 아트홀에서 스토리텔링 매직쇼, 하늘에서 과자가 내린다면이라는 주제로 공연이 펼쳐집니다. 관람을 원하는 분들은 8월 8일 수요일까지 연수 문화 포털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문화체육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창업자 맞춤형 지원 사업을 모집합니다. 인천시 주민등록자로서 만 19세에서 39세 예비 창업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한 팀당 5명 이내로 8월 17일 금요일까지 접수받고 있으며, 선정된 팀에게는 지원금과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일자리 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월 8일 연수구 센트럴파크 유엔 광장에서 열리는 빵빵 샌드위치 경연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지역 제한 없이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으며, 동네 빵집에서 구입한 빵을 활용한 샌드위치에 관해 참가 신청서와 요리 설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루 24일 오후 6시까지 접수받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위생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상관측 이래 111년 만에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유례 없는 폭염에 몸도 마음도 지치기 마련입니다. 물은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꾸준하게 수시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몸에 붙는 옷보다는 통풍이 잘 되는 헐렁한 옷을 입는 것이 도움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긴 여름 건강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